이번에도 뭐 재료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 우물에 보관해 놓은 덕분에 채소가 아주 신선한데요. 버섯들이 춤을 추네요, 그냥. 이게 마가목 순이거든요. 마가목 순. 네, 이파리 하나만 드셔봐봐. 향이 엄청날 거예요. 쌉싸름하네요. 네, 이거 약초예요, 약초. 약나무. 체리 향이 나요. 거기다가 이제 그 쌉싸름한 맛이 더해진 맛? 마가목을 해서 지팡이만 해서 짚고 다녀도 아팠던 무릎이 낫는다 그랬어요. 네. 향도 내면서 네. 이제 몸에도 좋겠죠, 이걸로면. 자, 이제 그러면 들어갈 건 다 들어간 것 같으니까 오코노미야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지금 하시는 게 오코노미야끼? 네. 처음 나오는 메뉴입니다. 네. 오코노미야끼. 청계 알죠? 청계 알고. 알부자시네요. 어, 그러면 알부자입니다. 네. 표고버섯을 예. 분말을 내가지고 맛이 아주 감칠맛이 많이 납니다. 네, 반죽이 다 됐으니까. 자, 썰어둔 가진 채소와 마가목 순까지 넣어주고요. 이제 소리가 이제 촥 올리면 이제 아유, 맛있는 소리. 너무나 쉽게. 자, 여기에 함께 곁들일 자연인만의 소스도 만들어 보는데요. 고추장과 마요네즈 그리고 단맛을 내기 위해서 꿀까지 넣어줍니다. 와우. 지금 산에 와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와. 아. 아까 만들었던 소스.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와, 이거까지 뿌리면은 네. 이게 이제 갓수버섯인데 아, 진짜 정말 제대로네요. 네, 자, 우와 춤을 출 거예요 이제. 오,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먹기 전에 눈으로 먼저 맛보는 시간도 이렇게 갖고요. 와, 이게 이제 기름진 음식이니까 네. 양파하고 소스를 아, 네. 내가 이제 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양파를 이렇게 올려서 드시면 더 좋아요. 아, 요거 그대로. 승희 씨, 어제부터 일식 아주 제대로 맛보는데요, 정말. 아, 이번에도 역시 말보다 박수가 먼저 나오네. 엄청 감동한 얼굴인데, 지금? 맛있으세요? 말 안 해줄 거예요, 지금? 아니, 말 안 해도 대충 짐작은 가는데 말 없이 묵묵히 먹기만 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시간도 아까운가 봐. 지금 뭐, 아, 진짜 멋있나 보다. 승희 씨가 먹는 걸 보고서야 자연인도 한 점 뜨시는데요. 맛있어요. 아유, 아, 다행이에요, 진짜. 다 맛있다고 하면 뭐. 아, 정말,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왜 맛이 좀 다른가, 특이한가 했더니 고추장도 고추장인데. 그 뭐죠? 마가목 순? 네. 그게 들어가니까 약간 쌉싸름한 맛 살짝 감돌면서 이게 우리 입맛에 제 입맛에 그냥 이게 완전 딱이에요. 네. 자연인 배 일식 요리에 아주 그냥 푹 빠진 것 같네요. 부럽다. 그 모습만 봐도 그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아, 그럼 드시지 마세요. 네. 제가 다 먹을게요.